스타일이 틀리고 또 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정말 이건 나만의 작품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손바닥을 이용해서 네. 매끄럽게. 문질러줘요? 살짝 문질러주시면 좋죠. 살짝 이렇게. 저는 그냥 뭐 본드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 그런 거를 쓸 줄 알았는데 그냥 간편하게 그냥 반죽해놓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지문도 깔끔하게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장식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만든 컵 리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븐기에 한번 구워볼게요. 주무세요. 이거는 이거를 이제 가지고 그대로 이게 그냥 전기 오븐. 네, 전기 예. 오븐을 사용하시는데요. 폴리머 클레이는 전기 오븐을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오븐, 전자레인지는 안 되고요. 네, 전자레인지는 안 되고요. 예. 전기 오븐이나 가스 오븐 렌즈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 온도랑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거 그럼 얼마 정도로 맞출까요? 폴리머 클레이는 130도에 한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이 폴리머 클레이의 리폼 범위가 뭐 플라스틱만 아니면 뭐 다 가능할 것 같은데 네. 활용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폴리머 클레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이라던가 아니면 뭐 등이라던가 또 액세서리, 또 옷, 의상, 리폼 같은 데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그래요, 선생님. 목걸이 꽉 땡겼어요. 땡 열립니다. 땡. 오븐이 났어요. 그대로. 어유 굳었어요. 어머. 어우 이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선생님이 거의 이 표면을 컵과 같은 면으로 만지셔서 그냥 컵 자체가 원래 이랬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떻게 아까하고 많이 틀려졌는데요. 틀려졌죠. 예. 색깔이 아주 화려한 색깔들이 있어서 왠지 따뜻하면서 좀 차분하고 가라앉을 수 있는 가을을 좀 더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컵이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하다면 오늘은 이 컬러의 컵을 꺼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요 지금 이거 다 못했어요. 살림의 여왕이라고 쓰려다가 다 못했거든요. 이거 제가 오늘 완성할 거예요. 꼭. 이쁘죠? 괜찮네요. 그쵸? 예. 그 아이들마다, 식구들마다 그 이름이나 이니셜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범. 아까 그 비읍자가. 예. 예. 근데 이게 색깔 배합을 잘해야겠네요. 그냥 해도 이게 잘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한 글자씩 같은 색깔로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예쁜, 그냥 밋밋한 컵을 이용한 리폼 잘 배워봤으니까요. 요긴하게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컵이 이렇게 새롭게 리폼이 됐습니다.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참,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은 놓치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아하게 즐기는 차 한 잔의 여유. 이제 내 손으로 만든 특별한 차례 삶의 향기까지 더해보세요. 컵 리폼 재료로는 대리석 흰색, 노란색, 연두색, 파란색, 분홍색 폴리머 클레이와 칼, 롤러, 컵, 파스타 머신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가장 옅은 색인 대리석 흰색을 손으로 여러 번 반죽한 다음 파스타 머신으로 얇게 펴주세요. 그 다음, 노란색 폴리머 클레이를 원통 모양으로 반죽하고 얇게 편 흰색 폴리머 클레이로 노란색 원통을 감쌉니다. 세 번째, 원통을 여러 번 굴려서 길게 늘리고 한쪽 부분은 더 가늘게 굴려주세요. 이제 가늘게 굴린 원통 부분부터 0.2에서 0.3cm 두께로 균일하게 자릅니다. 연두색, 파란색, 분홍색, 폴리머 클레이도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 다양한 색의 폴리머 클레이를 컵에 붙이고 손바닥을 이용해서 문지릅니다. 마지막으로 컵을 130도씨 전기 오븐에서 5분에서 10분간 구워주면 화려하게 변신한 컵이 완성됩니다.
야, 두 번째 작품도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어떤 작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네, 지금 이제 꽃단추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단추. 그냥 말씀만 들어서는 여러분들 그 꽃단추. 글쎄, 어떤 걸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 아이 신발도 여기 단추가 이렇게 보이죠? 요거 다 이거에 직접 단추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발에도 이렇게 달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모자, 모자에다가도 이렇게 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옷에 원피스에도 이렇게 달 수 있고, 이게 단추를 만들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옷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그렇죠. 우리 와. 아이가 그럴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엄마, 엄마, 쟤랑 나랑 똑같은 옷인데 왜 나는 저렇게 꽃이 안 달렸어? 아, 맞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뭐. 네, 자, 네.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게요. 네, 먼저 선생님 재료 소개해주세요. 네, 폴리머 클레이 연두색하고 네. 그다음에 남색, 남색하고 그다음에 핑크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예. 먼저 이거를 같은 사이즈로 크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예. 먼저 예를 들어서 한 가로를 10cm를 하시려면 세로는 한 7cm 정도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이요? 자, 핑크하고 파랑을 네. 같은 크기로요? 같은 크기로 자른 다음에 네. 분홍색 위에 윗면에 남색을 얹어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얹어놓아서 붙인 다음에 양쪽 끝 보기 흉한 것들을 또 잘라내시면 되고요. 잘라내신 다음에 이거를 우리 김밥 말듯이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신 다음에 이음새를 없게 깨끗하게 굴려서 이렇게 이음새를 없애주신 다음에요. 크기는 너무 늘리지 마시고요. 좀 줄여가면서 하신 다음에 연두색을 위에다가 이 분홍색 원통을 얹어놓고요. 양쪽 끝에 좀 지저분한 거를 잘라서 손에 색이 묻어나니까 연한 색깔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진한 색으로 하셔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게 연출을 하셔도 되죠. 예. 그래서 양쪽 끝을 지저분한 거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원통을 감쌉니다. 그래서, 예. 처음과 끝을 만나는 부분에, 이제 끝부분을 깔끔하게 잘라서 붙이신 다음에, 처음과 끝을 또 네. 만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겹쳐지진 않게 주의하셔서 하신 다음에, 원통을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반죽으로 갖고 한 5cm 정도씩 5cm 이상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5개를 자르시면 됩니다. 5개로요? 네. 지름은 선생님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지름은 한 1에서 2 정도 1cm에서 네. 2cm 정도? 네, 정도 크기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감싼 게 보시면 이렇게 달팽이 모양처럼 단면이 나오거든요. 아유, 우리 주부님 뭐 손이 굉장히 빠르세요. 8개월 하면 이 정도 솜씨가 되시는 거죠? 열심히 하시면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렇게 생기네요. 신기해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예. 꽃심이 되겠죠. 가운데 중심을 먼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꽃심. 꽃이 빌려드릴까요? 핑크 색깔을